오른쪽 벙커를 넘겨서 티샷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페이웨이 중앙으로 갈 수 있는데 약간 내리막 경사도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이동민 선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남은 거리도 140m고요. 두 번째 샷. 오, 아, 좋은데요? 뒤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오, 좋습니다. 붙습니다. 굿샷입니다. 아, 네, 잘 쳤네요. 자, 이 지금 같은 핀 위치는 이제 여기가 왼발 내리막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핀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선수들이 아주 공략을 잘합니다. 그리고 버디 팟. 아, 오. 잘했어요. 네. 일단은 버디 팟을 성공합니다. 반대로 이동민 선수는 성공하면 원업으로 앞서 나갈 수 있죠. 네, 네, 들어가네요. 참 잘 쳤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지난 스트로크 플레이 2라운드에서도 마지막 홀 이글을 기록했었는데. 자, 두 선수의 또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네. 홀인데 오, 두 선수가 나란히 원온에 성공했습니다. 네, 뒷바람도 불고 내리막 경사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원온이 가능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글 싸움이 되겠죠. 먼저 이동민이에요. 방향과 거리감 모두 좋았는데 조금 약했고요. 버디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김한별. 가까운 됐네요. 거리에 이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자, 후반에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김한별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상대편이 이글을 하고 축하를 해주고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네.